요즘 무당들은 쉽게 가려는 게 있고 힘들게 고생 안 하려고 하지. 그리고 전통을 막 깨지. 전례가 내려온 건데 지네 멋대로 막 해. 모시는 실력님한테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? 많죠. 많아요? 실력님들은 소리 없이 깨우치게 만듭니다. 소리 없이 배고프게 만듭니다. 아픔을 디디고 일어나야 성장을 해요, 여러분. 진짜 센 질문 하나 갈게요. 얼마 보세요? 좀 많이 벌었을 때 연봉이 반짝으로 벌었던 것 같아요. 솔직하시네요. 솔직해. 그럼요. 면접 시작할게요, 선생님. 자기소개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꽃대신당 이화정 만신입니다. 저는 나이가 시운이 조금 넘었고요. 지금 20년을 넘게 이 길을 훌쩍 가고 있고요. 서울 세남구슬 전승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더 구슬 더 마무리를 잘해서 후배들을 많이 양성하려고 하고 있고 독사 같고 칼 같고 점사도 잘 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이화정 만신입니다. 오늘 면접 보실 때 네.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실 건가요? 아, 그럼요. 국가에 맹세를 하겠습니다. 신령님께 맹세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 맹세를 하겠습니다. 무당이 실제로 얼마나 잘 맞추나요? 100% 맞춘다고 생각하세요? 몇 프로나 맞출까요? 60%에서 많게는 80%? 본인은 몇 프로 맞춘다고 생각하세요? 노코멘트인데 이거를 최고 점수 80%? 본인이 공수가 틀릴 때도 있나요? 그럼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? 다시 기도 열심히 해야죠. 사과 3개, 배 3개, 감 3개 사갖고 본향산천의 산으로 갑니다. 그게 유지의 비결? 그럼요. 늘 해야 되는 거. 요즘 무당들과 옛날 무당들의 차이는? 요즘 무당들은 쉽게 가려는 게 있고 힘들게 고생 안 하려고 하지. 그리고 전통을 막 깨지. 전례가 내려온 건데 지네 멋대로 막 해. 그럼 본인은 꼰대입니까? 아닙니까? 꼰대라고 볼 수는 있죠. 근데 그래. 결론은 꼰대는 아니야. 맑고 깨끗한 거야. 진짜 센 질문 하나 갈게요. 얼마 보세요?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연봉이 웬만한 직장 대기업보다는 낮다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. 그럼 가장 많이 벌었을 때는 얼마나 벌었어요? 많이 벌었을 때 연봉이 10억 안짝으로 벌었던 것 같아요. 솔직하시네요. 솔직해. 그럼요. 무당만 되면 돈 많이 번다 이런 사람들의 소문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건 잘못됐습니다. 무당의 금액이 왜 돈이 많이 버냐? 구세 액수가 크죠. 구세 액수가 크는 거는 무당이 그 구세 액수를 다 먹지 않습니다. 자, 구세 60%는 지출이 나가요. 그러면 30%에 잘 남으면 30%, 그렇지 않으면 20%. 솔직해요. 일반인들은 무당 선생님한테 돈 주면 무당 선생님 다 갖는 줄 알죠. 그렇죠. 근데 그것도 무당의 차이점이 있어요. 저 같은 퀄리티가 있는 무당은 분명하게 선생님들을 돈을 많이 줘야지 옵니다. 훌륭한 선생님들 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알지도 못한 선생님들 데려다가 굿도 못하는 사람 갖다 앉혀놔야 되고, 그럼 굿 왜 해요? 그런 적은 없다. 저는 그렇게 해보지를 않습니다. 우리가 굿을 받아서 이문이 많이 될 수 없어요. 어쨌든 적자도 날 때가 있어요. 국값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? 제가 정하죠. 내가 점사비 10만원 받다가도 경기가 어려우면 좀 깎아줄 수도 있고 10명 보는데 디스카운트 해줄 수도 있지. 그건 내 마음 아닌가? 근데 그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지출비가 있잖아. 과일값, 떡값, 고깃값, 만물값, 옷값 이게 있다 보니까 액수가 클 수밖에 없어요. 다시 태어나도 무당을 하실 겁니까? 신령이 보고 계십니다.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. 무당이 돼서 너무 행복하다, 기쁘다. 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사랑을 해주니까 감사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다, 내 마음 몰라줄 때 안 하고 싶은 마음도 50%가 있습니다. 그 모시는 실령님한테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? 많죠. 많아요? 많아서 혼났죠, 저는요. 그래서 실령님들이 인간처럼 엄마처럼 회초리를 빵빵빵 때리는 게 아니라 실령님들은 소리 없이 깨우치게 만듭니다. 소리 없이 배고프게 만듭니다. 아픔을 디디고 일어나야 성장을 해요, 여러분.
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너무 아파요, 울었어요, 화나요, 막 머리끄덩이 잡고 그냥 이빨로 그냥 아작아작 씹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천만이었다라면 지금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참내와 고뇌와 인내가 생겼어요. 그래서 혼난 적 많죠. 근데 깨우칩니다. 혼났어도 꼭 깨우칩니다. 다 혼났어요? 거짓말 할 때마다? 말을 안 들으니까. 가르침을 줬다? 가르침을 주니까 내가 아파 보니까 깨우침이 없는 거지. 신딸들을 많이 받았는데 왜 지금은 없나? 제가 좀 못됐어요. 까칠해요. 그래서 신딸들이 없다라고 봅니다. 왜냐면 얼마 전에 신엄마에 대한 예의, 존중 없어요. 그래서 오지 말아라? 제가 내쳤어요. 그런 게 많아요, 제가. 그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꼴을 못 보는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조울증 같은 게 좀 있어요, 여러분. 그래서 도가 지나치고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해줬는데 그가 나를 모르고 기만을 하고 응용을 하려고 하면 그게 눈에 보이면 저는 가차없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안 합니다. 진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신딸들 안 내리고 싶어. 근데 애칭과 동정과 뭔가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또 인연법을 맺다 보면 또 희노애락에 가슴이 아프고 이럴 때가 좀 있죠. 앞으로 어떤 무당이 좀 되고 싶으세요?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, 이화정이는 따뜻한 무당인데 아니 진짜 따뜻해요. 저 마음도 따뜻하고 여린 무당인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손해를 끼치는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아요. 그리고 또 사대문 안에 구슬하는 무당으로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값진 이화정이 되기보다는 솔직하게 내 최선을 다하는 이화정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무당이 맨날 기도하고 전보고 굿하고 산에 가고 이게 전부다.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무당이 되겠습니다. 네, 합격입니다. 저 합격이래요. 무당으로서 자질이 있대요.